So how about we make a congratulations video? Sure. Oh, yeah. Yep. Yeah, love it. Hi. Yeah, good idea. Okay. We are finally going home. Yeah, it's our graduation day. I know it would come. I told you. It's cool. It's time to us to leave. Why don't you join us? Yes, I'm really excited about the things that are waiting for us there. Exactly.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의 한 맨션에서 사람들의 인터뷰를 지켜보고 있는 한 남자. 인터뷰를 끄고 그가 있는 곳에는 아무리의 시신들이 놓여 있었는데, 캘리포니아의 고급 맨션에서 발견된 39구의 시신.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1997년 3월 26일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의 한 맨션에서 발견된 한 무리의 시신들. Jesus, so many bodies are here. Any more bodies in the rest of the house? There's more here. There's one more here. Really? Jesus. 놀랍게도 발견된 시신은 여자 21명, 남자 18명, 총 39명으로 잠을 자고 있는 듯한 모습으로 가지런하게 정리되어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다. 시신들은 머리는 짧게 잘린 상태였으며 모든 옷을 맞추어 입고 있었다. 또한 시신은 보라색 천으로 덮여 있었는데 누군가 인위적으로 모양을 맞춰 덮어놓은 듯한 모습을 하고 집안 매트리스나 침대 위에서 바른 자세로 누워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시체로 발견된 사람들은 치사량의 수면제를 복용한 상태였음이 밝혀졌다. 이러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들의 사망 원인에 대한 추측들이 난무했고 한 맨션에서 집단으로 사망한 그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궁금증도 커져만 갔다. 그러던 중 경찰은 사망한 모든 사람들의 바지 주머니에서 이상한 내용이 적힌 쪽지를 발견하게 된다. What is this supposed to mean? 오른쪽 바지 주머니에서 발견된 쪽지에는 사망자들이 죽기 전 실행해야 할 일이 적혀 있었고, 쪽지는 동일한 인물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보였다. 디스켓 doesn't have a note in his pocket. What makes this guy different from the others? 그들의 죽음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돼가는 가운데 맨션 내부를 조사하던 경찰이 사망자들 중 유일하게 쪽지를 지니고 있지 않은 시체를 발견하게 된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과거 텍사스주 휴스턴의 성 토마스 대 음대 교수로 있었던 마샬 애플 화이트로 밝혀졌다. The San Diego mansion case was a mass suicide committed by a new religious cult, Heaven's Gate. 경찰은 충격적인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데 이 사건은 애플 화이트가 설립한 천국의 문이라는 신흥 종교 집단에 의해 자행된 집단 자살 사건이라는 것이다. 경찰이 밝힌 수사 내용에 따르면 그들은 멸망이 얼마 남지 않은 지구를 탈출하기 위해서 집단 자살을 했다는 것이다. 경찰의 조사 결과가 언론에 보도되자 사람들은 39명을 죽음에 이르게 한 천국의 문이라는 집단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천국의 문이란 1970년대 초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마샬 애플 화이트에 의해 시작된 단체로
그는 지구의 멸망이 얼마 남지 않았으며 멸망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육신을 버리고 지구를 떠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전역을 돌며 강연을 하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그는 어느 날 갑자기 강연을 중단했고 자신을 따르는 신자들과 함께 지구를 떠날 준비를 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의 맨션을 얻어 정착하게 된다. 사망자들에게서 발견된 쪽지는 지구를 떠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애플 화이트가 신도들에게 직접 작성해 준 것으로 쪽지에 언급됐던 음료를 마시고 사망자들이 죽음을 맞이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경찰은 사망자들에게서 또 다른 특이한 점을 발견했는데 사망자들이 입고 있던 바지의 왼쪽 주머니에서 운전면허증과 같은 금액의 돈이 발견되었던 것이다. 당시 발견된 돈은 5달러짜리 지폐 한 장과 25센트 동전 3개로 총 5달러 75센트로 모든 사망자들의 왼쪽 주머니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됐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주머니에 면허증과 돈을 지닌 채 죽음을 맞이했던 것일까? The end of the world is near. And only the ones, the chosen ones like you can evacuate this planet. Are you ready? Yeah! 경찰 조사 결과 애플 화이트는 천국에 문 신도들이 자신과 함께 지구를 떠난 후 더 이상 그 누구도 지구를 벗어나 다른 세계로 떠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점을 계속 언급하며 지구를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은 오직 자신의 선택을 받은 소수의 집단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 또한 지구 멸망의 날이 오기 전 자신과 함께 지구를 떠날 사람들을 선발하기 위해 1차로 외부와 단절된 공간에서 집단 생활을 했던 것으로 드러난다. 그곳에서 애플 화이트는 자신이 정한 규칙에 따르지 않는 사람이 생기면 그 즉시 집단 생활 공간에서 추방했다고 한다. 이렇게 몇 년간의 엄격한 집단 생활 후 그는 선발된 인원들과 함께 1996년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의 맨션으로 이주했고 We all want to evacuate this earth. Please, let us stay here. Please, come on. Come on. 그 후부터 단 한 명의 새로운 신도도 받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은 이러한 점을 들어 사망자들은 자신이 애플 화이트에게 인정받은 본인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운전면허증을 주머니에 소지하고 죽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들이 같은 금액의 돈을 지니고 죽었던 이유는 애플 화이트의 명령에 의한 것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집단 생활 내에서 규칙을 중시하던 애플 화이트는 맨션으로 이주해온 이후에도 자신이 계획한 생활 속에서 필요한 규정들을 정리해 책으로 만들어 맨션에서 생활하는 사람에게 나눠줬다고 한다. 심지어 규정 중에는 샤워 시간은 6분으로 제한한다. 저녁 7시 22분에는 모두 비타민을 섭취한다는 사소한 내용까지 언급돼 있었다고 한다. 만일 자신이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질 경우 그때마다 애플 화이트가 규정을 추가했다고 하는데 사망자들이 공통적으로 5달러 75센트를 지니고 있었던 것 또한 지구가 멸망하는 날 자신들을 지구에서 탈출시켜줄 UFO 탑승권을 사기 위한 금액이라는 구실로 애플 화이트가 임의로 정한 규정이라고 경찰은 주장했다. 또한 평소 점성술과 UFO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애플 화이트는 1995년 발견된 혜성 헤일밥에 의해 지구가 멸망할 것이라고 주장했고 헤일밥 뒤에 UFO가 따르고 있으며 이것을 타고 지구를 떠나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헤일밥 혜성이 지구로 다가오고 있을 당시 미국의 한 라디오쇼에서 이 혜성이 토성처럼 생긴 숨은 동반자를 지니고 있으며 그 정체가 UFO라고 방송되면서 이들의 믿음을 더욱 자극했다. 결국 이들은
지구의 종말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1997년 3월 26일 UFO를 타고 떠난다는 인터뷰만을 남긴 채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그러나 결국 지구의 종말은 오지 않았고 지구를 향해 날아오고 있다던 헤일밥 예상은 이들이 집단 자살을 한 지 5일 만인 1997년 3월 31일 지구와 1억 9천만 킬로미터의 거리를 두고 스치지도 않고 지나가 버렸다. 하지만 헤일밥 혜성이 지구를 비켜 지나간 후에도 애플 화이트의 선택을 받지 못했던 천국의 문 신도들이 먼저 집단 자살한 방법과 동일한 방식으로 자살하는 사건들이 한동안 발생했고 이에 경찰은 계속되는 자살 서동을 막기 위해 미 전역에 숨어있는 천국의 문 신도들을 찾기 위해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기까지 했다. 미국 전역을 충격에 빠뜨린 천국의 문 집단 자살 사건. 지구 종말에 대한 맹목적 믿음이 큰 비극을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구 종말을 믿는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또 다른 종말을 준비하고 있다.